도로시님 고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시 오픈 축하드리고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는 보시는 대로 AR, 그 다음에 AR, 모션 캡처가 다원 예술과 결합된 댄싱 위드 퓨처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미래가 항상 불안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기술과 융합함으로써 미래를 미리 탐험해서 긍정적인 우리의 즐거운 미래를 위한 항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항한 프로젝트. 여기 QR 스캔하면 올바타 춤의 정원이라고 있잖아요. 네. 올바타란? 올바타란 우리나라 순수 단어인 내일을 뜻하는 오다와 내일이요? 내일. 오. 이어령 선생님 책에 이어령 선생님 책에 우리나라의 순수한 미래 내일이라는 단어가 따로 없더라고요. 이어령 선생님이 책에서 아마도 그 미래라는 단어가 올이나 오다가 아닐까라는 미래의 아바타라는 뜻이군요. 그렇죠. 미래의 나의 분신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궁금해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안내해 주십시오. 와, 여기 만지면 큰일 나는 뭔가 수상한 도형들이 있네요, 선생님. 네, 이 도형들은 저의 마음의 별 같은 별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되도록이면 여기서 만들면 작품은 오케이. 네, 주의하겠습니다. 눈으로만 즐겨주세요. 네. 네, 이 프로젝트 수상해요, 여기 뭔가. 수상해지시는 거죠. 네. 선생님, 저 이거 궁금한데요. 이거 궁금해요. 프로젝트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앱입니다. 네, 터치를 해볼까요? 네. 그러면 시작을 어디서 하나요? 시작은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반드시 이 스타트? 스타트에서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 앱은 아무나 누를 수 있죠. 아무나 누를 수 있는데 터치? 반드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오예. 프로젝트는 이야기가 있고요. 닉네임은 시우리. 네, 좋아요. 랄랄 하시고 제 얼굴을 찍어주세요. 두 명이 나와도 되나요? 나와도 되죠. 똥. 네. 메시지 미래에 대한 위시리스트 같은 거군요. 저의 미래에 대한 이거는 시집병 쓰셨지만 행복이라고 쓰겠습니다. 이 수상한 음악과 함께 뭔가 음침하면서도 귀여운 이상한 나라에 온 것 같습니다. 미래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가 알쏭달쏭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행복을 누르셨어요. 누구나 참가자들이 활용할 수 있고. 와우. 뭘 제일 좋아하시는? 저는 이 중에 살아있음. 오케이. 살아있는 거 좋죠. 다음. 예술로 계속 살아야겠어. 오케이. 그래서 자, 이 춤이 닮았어요. 제 굉장히 좀 달랐죠? 네, 닮았습니다. 이곳에서 예. 마음에 드는 두 개를 다 마음에 들어요. 다 두 개. 자, 완성이 됐죠? 네. 아이템을 아까 AI로 분석해 가지고 나왔어요. 나를 분석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나 되게 복잡한 사람인데. 미래봉은 우리가 섬세판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행복해라. 자, 문행기를 누르시고. 예. 저를 분석해 줬다니 너무 영광인데요. 우리가 분석해야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미래에서 우편이 와주는군요. 맞습니다. 두근두근. 미래는 몇 년도일까? 행벽 미래를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참여 모든 참여죠. 자, 이 발바닥이 있는 곳으로 23번을 부를 것. 이제 선생님 지금 여기 이제 화면이 뜰 텐데. 저 이것도 궁금해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 제 홀로 그린 작업인데요. 와. 주사기에서 요술봉으로. 예. 주사기에서 요술봉으로 되면서 이 아이. 선생님, 아야 했는 주사기. 네, 맞습니다. 황함했던 주식기를 요술봉으로 치환한 작업이고요. 선생님, 진짜 고통을 유머로 선언하신 것 같아. 그럼 자 이제 여기 사이에 뭔가 자 이제 아까 내가 선택했던 미래봉이 올바타
올바타, 미래의 아바타. 그러면 저희 사진이 나왔죠? 네. 선생님 얼굴이 나오네요. 네, 그리고 이 올바타는 아까 선택했던 도형에 따라서 그 메테리얼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관객이 다른 메테리얼을 가진 아바타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아바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과 바다, 어떤 자연물과 여러 가지 그 AI와 같이 대화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와 연결해서 자, 그럼 동작을 이제 따라하세요. 아, 나도 숨 쉬고 싶다. 안 돼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춤을 되게 신기하게 추시네요. 춤을 참 진짜 잘 추시는 것 같아요. 이게 미래의 춤이라서 더욱더 좋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무슨 댄스 강사세요? 아 역시 이래서 미래와의 춤이구나. 제 녹화 녹화 1초 동안 들고 있어야 제가 녹화 인식합니다. 녹화. 네, 좋습니다. 아, 다시 안 해. 열심히 춤추는 모습. 야. 귀여우세요. 님, 저는 진짜 아파 본 사람들이 없진 않잖아요. 근데 그 굉장한 고통을 즐거움과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걸 보는 순간 선생님 춤추는 모습 미래의 춤도 나오지만 아까 무슨 낙원 같은 이미지가 있길래 과연 선생님이 행복을 구상하셨나 상상해 봤거든요. 그렇게 초평 오행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요. 초평 오행도니 조금 다른 이 월드는 춤의 정원 아바타 춤의 정원이라는 곳으로 그 초평 오행도는 예전에 제가 봤던 전시고 네, 그걸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업그레이드해서 미래 버전으로 행복한 미래군요.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낙원 같은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저도 그런 사실 모든 살다 보면 항상 힘든 것도 있고 행복한 것도 있는데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 경험이 힘들었지만. 제 작품의 숫자가 되는 거죠. 누구나 예 네, 맞습니다. 그런 식의 방법을 예술로 저는 맞아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불안이 많은 시대라서 선생님의 이런 긍정적인 미래와의 춤을 모두가 추면 너무 좋겠다. 네 맞습니다. 끝으로 선생님 해주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보아우스 미술관에 많이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기술문화 작업이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게 있긴 하지만 너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하긴 하지만 사실 미래라는 게 복잡한 거를 실타래를 푸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술고 내 실타래를 하나하나 푸는 것처럼 그러면 이 댄스 위드 콘션 그런 것들을 즐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 기술문화 보고 말해도 이 제가 미친 듯이 작업하는 작업과 그리고 저기 대원이 도형 작업, 홀로그램 작업도 있습니다. 네. 잘 즐기셨습니다. 선생님 네. 너무너무 좋은 전시 감사하고요. 너무 녹음 많으셨습니다. 너무 많으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그냥 뭐 너무 뒤쪽에 계시면 그냥 움직임이 커질 수 있을까요? 오케이요.